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나무토네!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이 단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단다. 이번에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할게. 아무튼 여러분이라면 어떤 포켓몬과 함께 여행을 떠날지 골라보자. 이번엔 뭘까? 자, 돌려 돌림파. 뭐야, 둘 다 피카츄인데?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포켓몬과 섞인 특별한 피카츄들이란다. 당연히 어떤 포켓몬과 섞였느냐에 따라서 성능은 천차만별. 또 한 번 영상이 시간 막대기를 결과별로 나눠놨으니 왼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1분으로, 오른쪽 포켓몬을 선택할 사람은 2분으로 넘어가보렴. 쇼츠로 보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결과 링크를 달아주었단다. 과연 당신의 포켓몬은 뭘까요? 좋아, 가보자! 왼쪽에 있는 피카츄 넌 내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오! 블래키츄구나! 블래키와 피카츄의 장점만을 가져와 한층 더 강해졌지! 오! 멋있으면서 귀여워! 또한 이마에 고리는 야광이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리모컨을 찾을 때도 도움이 된다! 있을 때 없이 편리한데! 요 녀석과 오른쪽 포켓몬 중 누가 더 귀여운지 댓글에 한 번씩 써주렴! 아직 오른쪽은 못 봤다고? 그럼 우리 같이 바로 보러 가보자꾸나! 오른쪽 피카츄 넌 내 거야! 오! 결정했구나! 과연 결과는? 이런 지코리츄구나! 지코리타의 귀여움과 쓸모없음을 그대로 가져왔지! 이상한 것까지 가져왔는데! 귀엽지만 않았다면 진작에 멸종했을 거라는 게 학계의 정설! 매주 금요일 분리수거 하는 날 종이 박스를 두는 곳에 갖다 버리면 된다! 이게 대놓고 쓰레기 취급이냐! 그렇다면 과연 왼쪽 포켓몬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 같이 구경 가볼까?